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낳았던 여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네? 할수 없으려니? 아유, 메리 부인 또 잘하네. 정말 인스 중에 인스라니까. 19세기 영국에 메리 토프트라는 부인이 살았는데요. 부인은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메리야, 날도 추운데 우리 붕어빵 먹으러. 아, 배가 너무 아파요. 무슨 일이고? 배가 곧 나올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메리 부인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놀라운 사건이 시작됐죠. 의사쌤, 저희 마님이 출산했어요. 축하 축하. 근데 사람이 아닌 동물을 낳았어요. 뭐? 인간이 어떻게 동물을 낳아요? 일단 저희 집으로 와보세요. 지금 두 번째 출산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예? 아! 어? 진짜 토끼 나왔네? 이렇게 직접 본 의사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토끼를 낳았어요. 뭐야? 말이 돼? 제가 확인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도 출산 중이니 날아오시죠. 이틀 사이로 계속되는 출산에 토끼를 낳는 여자라니. 놀라운 소식에 사람들은 메리 부인 집에 몰려들었죠. 헉! 진짜이네? 정말 토끼를 낳았다니. 이 병인가봐요. 전 앞으로 어쩜 좋죠? 영문을 모르겠지만 불쌍하네. 그래도 같은 마을 주민인데 기부라도 합시다. 출산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메리 부인을 안타깝게 여겼죠. 그리고 부인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그녀를 돕기로 했는데요. 다들 메리 부인을 위해 조금씩 보탭시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부인. 그렇게 메리 부인은 기부금으로 돈을 벌었고 점차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 곧 부자가 되겠어요. 왜 부자고? 전국에서 몰려온다잖니. 이럴 때가 아니네요. 더 많은 토끼가 필요하겠어요. 알고 보니 메리는 돈 때문에 사람들을 속인 거였죠. 요즘 런던이 시끄럽군. 전쟁이라도 났느냐? 폐하, 어떤 여인이 토끼를 낳아서 화제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돼? 사기꾼 같은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왕의 어명을 받은 왕실 의사까지 부인을 찾아왔죠. 메리 부인 계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전 왕명을 받아 토끼 출산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네요. 마침 부인이 또 출산을. 야!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와!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입니다. 이렇게 왕궁 의사를 통해 한 번 더 메리가 토끼를 낳는다는 게 밝혀졌고 메리는 더욱 유명해지게 됐죠. 자자, 다들 줄 서요. 미국에서 온 제이스요. 메리씨, 보러 왔어요. 기부금은 2통이 나오시고요. 지금 행사 중이라 토끼 인형을 3파운드에 팔고 있어요. 살게요! 이렇게 다들 순진하게 속고 있었죠. 그런데 저 여자는 사기다! 뭐? 내가 저 여자에게 토끼를 팔았어! 저 여자가 토끼를 실산한다는 건 거짓이다! 말도 안 돼! 왕실 의사가 직접 봤다고! 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지! 저 여자가 나왔다는 토끼 매를 갈라봐! 뭐? 방금 막 시켜서 먹은 불떼기가 들어있을 테니까! 이런 제가 거짓말 치는 거야! 거짓말은 당신이 쳤지! 전 국민을 상대로! 아니야! 난 진짜 토끼를 낳는다고! 부인은 더욱 뻔뻔하게 우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럼 부인의 배를 갈라보죠. 헉! 좋은 방법이네요. 사람이 토끼를 낳으려면 장기가 달라야 할 테니까요. 그게 뭔 소리예요? 두 분 다 제 출산 장면을 보셨잖아요. 다리를 오므리고 있어서 자세히 못 봤죠. 맞아요,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렇게 의사들은 메리 부인을 퇴부하자고 했는데 그만! 잘못했어요. 수술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동안 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여기 이 토끼 주머니를 이용해서요. 이럴 수가. 사기꾼, 이럴 줄 알았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메리의 사기 행각은 전부 불통나게 됐죠.
이후 화가 난 왕은 국민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메리의 재산을 압수했고 메리는 한순간에 가난해졌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메리 부인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매요. 아기의 거짓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나한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김보토 씨, 땡땡땡이 땡땡땡땡. 기작 본인 것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장태마켓 쓰셨죠? 경찰서로 출석하셔야겠습니다. 저는 김포토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다들 하시죠? 제가 왜 경찰서에 가게 되었을까요? 야! 양양보이즈! 오빠들! 어? 저 사람 우나봐! 나 쟤 어제 음방 앞에서도 봤어! 완전 찐팬인거라! 하하, 울지마요. 죽어도 좋아! 저는 한때 아이돌 양양보이즈에 푹 빠져있었는데요. 포토! 깜짝이야! 엄마 좀! 너 늦은 시간까지 깽깽보이즈 모시기 쫓아다닌 거야? 아, 엄마! 깽깽보이즈 아니고 냥냥보이즈라고! 넌 뉴스도 안 보니? 너 좋다던 그놈 음주운전 했다더라. 뭐?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확인해볼 거야! 아이돌 냥냥보이즈 행냥! 음주운전 딱 걸려! 냥냥보이즈 행냥! 멍멍거스의 양과 몰래 데이트! 미끄러져 손잡은 것! 이럴 수가! 이건 가짜일 거야! 냥냥보이즈 행냥! 팬들 선물 버리는 인성! 헉!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선물한 거잖아! 팬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동안 산 포토카드들 당땡마켓에 다 팔아버리겠어! 그렇게 전 배신감에 당땡마켓에 냥냥보이즈 포토카드를 깡그리 올렸죠. 아, 홧김에 올렸는데 범죄돌이라 안 팔리려나? 그때였습니다. 합니다. 쿨거래. 어예! 쿨거래라니 개꿀! 계좌 땡땡땡에 땡땡땡땡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택배 보낼게요. 네, 바로 입금할게요. 엥?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지? 구매자님, 돈을 너무 많이 보내셨는데요? 어머, 제가 잘못 보냈나봐요. 제 계좌로 남은 돈 보내주시겠어요? 아, 잘못 보낼 수도 있지. 네네, 바로 보내겠습니다. 뭔가 수상했지만 저는 바로 남은 돈을 송금했고 택배를 붙였는데요.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택배입니다. 어라? 택배 올 거 없는데? 보내신 택배가 반송되었어요. 없는 주소라고 뜨네요. 어? 이건 내가 보낸 냥냥보이즈 포토카드잖아. 확인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구매자님, 포토카드가 반송되었는데요. 주소를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구매자님, 폰 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요. 저기요, 구매자님. 또 안 읽으시네. 이상하다. 그렇게 구매자는 연락 두절이었죠. 그 후 며칠 뒤 김보토 씨, 땡땡땡이 땡땡땡땡. 기자 본인 것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장태마켓 쓰셨죠? 경찰서로 출석하셔야겠습니다. 네? 경찰서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안 돼. 알고 보니 그 구매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싸게 팝니다. 물론 거짓말이지롱. 이 사람에겐 김포토의 계좌를 알려주고 나는 김포토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고 한 후 98,000원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김포토가 사기친 것 같겠지? 야! 돈을 보냈는데 왜 티켓을 안 줘? 사기잖아! 신고할 거야! 이번엔 또 누굴 속여볼... 짜장면 다 안 먹었어요. 경찰이다! 널 사기 문제로 체포한다. 다행히 사기꾼이 곧 잡히게 돼서 전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죠.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멀쩡하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군가 잘못 입금한 것 같다면 꼭 은행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여우리가 왜 당신 딸이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발뺌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겠어! 무슨 일이지? 아, 아빠? 아빠! 여보! 안녕하세요, 전 여중생인 김여울입니다. 저에게 모델인 엄마가 있는데요. 여울아, 미안. 엄마 좀 늦어. 어? 엄마 촬영 끝난 거 아니야? 아, 추가 촬영 있어서. 아빠한테는 말하지 말고 혼자 집 잘 보고 있어. 엄마는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셔서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았는데요. 아, 울. 응? 엄마 안 자고 뭐 하는 거지? 응, 응. 당연히 나도 자기 생각뿐이지. 내일 자기가 좋아하는 떡갈비 해놓을게. 응? 아빠 들어왔는데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분명 신발장에 아빠 신발이 놓여있었고 전 엄마가 수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미연이도 같이 왔어. 안녕하세요, 재수씨. 지나가다가 또 염치없이 들렸어요. 어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아빠 친구분이 놀러오셨는데요. 오늘은 차린 게 없는데. 헉, 진수성찬인데요? 와, 그건 뭐예요? 한번 만들어봤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와, 재수씨, 제가 떡갈비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쉽겠다, 얼른 먹자. 어제 분명 엄마 통화해서 떡갈비 해놓는다고. 설마. 아빠랑 얘기해봐야겠어. 전 이상한 초기와 소름이 끼쳤어요. 아빠, 저 할 말이 있는데요. 응? 무슨 일이야, 딸? 실은 전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털어놓았죠.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당장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너 내 아내랑 무슨 사이야? 야, 무슨 이상한 소리. 내 딸이 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사실대로 안 말해? 그게... 여보, 오늘 친구 놀러왔어. 안녕하세요, 재수씨. 안녕하세요. 편하게 놀다 가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 아빠는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셋이 술을 먹게 되었어요. 아니, 재수씨는 모델이시라고요? 아,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 어휴, 무슨 소리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신데. 네?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요. 처음 들어서. 어, 재수씨, 울지 마세요. 결국 둘은 술김에 일을 저질러버렸죠. 뭔 개소리. 잠깐, 그럼 그 이후에 여울이가 태어났는데? 어, 아니야, 절대 그럴 일 없. 이 개자식이. 아빠는 떨리는 몸을 주체 못하고 집으로 뛰어왔는데요. 아니, 여울이가 왜 당신 딸이 아니야?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발뺌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겠어. 무슨 일이지? 아빠? 아빠! 여보! 아빠는 제 머리카락을 뽑아가 신자 확인까지 했죠. 이게 무슨... 아빠, 나 아빠 딸 맞지? 설마... 이게 무슨... 전 지금까지 아빠의 딸이 아닌 걸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죠. 여보, 정말 미안해. 정말...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 너네 둘이 알아서 지지고 볶고 마음대로 해도 좋아. 여보! 하지만 여울이는 내가 데리고 살 거야. 용서해줄 테니까 여울이만은 절대 너희한테 못 줘. 아빠... 여울아, 네가 내 아이가 아니어도 아빠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 딸로 같이 살아줄래? 네, 아빠. 저 평생 아빠 딸 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렇게 저와 아빠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 친구에 불리는 소문나 둘은 도망쳤고요. 현재 아빠는 엄마와 이혼하셨고 전 아빠 둘이 살고 있는데요. 엄마가 없어도 전 지금이 행복해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빠가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중1인 김예나입니다.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혜님이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흐뭇.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기대했죠. 하지만... 여보, 울지 마. 엄마. 안타깝게도 동생은 태어나기 전에 죽었죠. 그 후 저는 쭉 외동으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여보, 예나야, 나 왔어. 아빠! 다녀오셨어요?
어디 우리 가족 한번 안아볼까? 당신도 참 뭐 하는 거야?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화목하게 지냈어요. 전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은 엄마의 핸드폰을 보고 난 후 모두 가식이 되었죠. 엄마, 나 폰 좀 빌려주세요. 어?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넷플릭스를 볼 때 엄마 폰으로 보거든요? 하루는 엄마가 주무시길래 제 방으로 폰을 들고 와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 둘째 임신했어? 잘 됐네. 뭐? 엄마 친구분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저는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 폰 갤러리로 들어갔는데요, 아기 초음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엄마! 엄마! 응? 예나야, 왜 그래? 엄마, 이거 뭐예요? 어?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엄마한테 물어보려 했는데, 아, 이거 엄마 아는 아줌마가 보내준 거야. 엄마 거 아니야. 엄마는 아기 초음파 동영상이 다른 아줌마 거라는 겁니다. 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아, 그래? 하고 믿고 넘겼죠. 하지만 엄마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엄마! 어? 어디 가셨지? 오늘도 양풀 봐야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 핸드폰에 패턴 있는 잠근 화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마가 불안한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 됐다! 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엄마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패턴을 풀었는데, 나 임신했어요. 의사가 7주 됐대. 남편은 알아? 아니요.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 이게 뭐야? 놀랍게도 엄마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톡 내용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어떡해. 저는 엄마한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의 모든 행동이 의심이 되었는데요. 아빠 왔다. 다녀오셨어요. 어서와요. 우리 가족 안아보. 뭐 하는 거예요? 응? 아, 제가 요즘 위장이 안 좋아서요. 미안한데 배는 건드리지 말아줘요. 응. 엄마는 이렇게 배를 안으려고 하면 뿌리치시더라고요. 저는 엄마 행동을 보고 더 확신했죠. 아직도 아빠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저는 행복했던 저희 가정이 깨질까봐 너무 걱정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랑 저희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마디라도 조언이 제발 의견 좀 부탁드려요.